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도 하고 그림과 관련된 이제 그림 배송, 설치, 작품 관리 등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운전해야 될 일이 많고 운전을 할 때 흔히 보이는 지나가는 풍경 그런 쪽에서 제가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. 사진도 많이 찍고 보고 기억하는 습관도 가지게 됐고 일상 모든 순간적인 곳에서도 그런 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대학을 제가 일본으로 진학을 했어요. 그때 이제 선택했던 과가 저랑 맞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자 그림을 시작했어요.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졸업할 때 생각지도 못해 큰 상을 받았어요.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처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손을 보고 그리는 연습을 이제 했어요. 뭔가 막힐 때면은 이제 손을 항상 보고 한번 다시 스케치를 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가 막혀있던 상태였거든요. 뭘 그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손을 봤는데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지문을 발견했는데 그 지문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. 지문의 흐름에서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들, 바람 이런 자연의 것이 많이 보였어요. 발견한 그 요소들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색을 가져왔어요. 네. 제가 최근에 느꼈었던 거는 해질녘 바다를 막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가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해요. 그리고 갑자기 출렁이는 물결 위에 반짝이는 게 진짜 갑자기 사방팔방으로 춤을 추거든요. 그걸 봤을 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한번 가져와 봐야겠다. 첫 개인전인 만큼 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고요. 제 그림을 보고 사람들도 자기 지문이 이제 어떻게 생겼나고 보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생각해 볼수록 저는 그림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.